돈웨이 라켓을 일주일 전에 주문하신 분이 다시 추가 주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멀리 남해안 쪽에 계시는 분이 돈웨이 라켓을 주문했다고 영상을 올렸고 이번에 다시 한자로 추가 주문을 한 사연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은 일부러 라켓을 구매한 과정과 받고 시타한 경험과 함께 클럽 사람들의 경험까지 알려주셨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유일의 현대 테니스 서브 전문 교육기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대표이자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정경민입니다. 돈웨이 라켓을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아주 만족하고 레슨 받는 코치에게 공이 좋아졌다는 소리도 듣고 같이 게임하는 분도 이겼다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라켓 추가 주문을 한 분이 본인의 솔직한 경험을 보내주셨습니다. 라켓 구매 만족도가 극도로 높았고 크게 만족한 이분이 보내주신 문자와 메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과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 상담을 보내주셔가지고 라켓 구매 진행을 한 분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이분이 다시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대표님 내일 라켓 하나 더 주문할게요 후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길게 썼거든요 리얼로다가 그 문자는 못 가네요 메일 주시면 보내겠습니다 해서 메일 주소를 알려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금하고 문자 드릴게요 크 하시면서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생생하고 멋진 후기에 감사드립니다. 설명할 내용은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예, 이분이 지난주 토요일날 밤에 문자 보내고 바로 메일 내용 다 작성해 주신 거 그냥 카피해서 바로 보내셨는데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 및 사용 후기 시간대별 정리 서두 5개월 전부터 다시 25년 만에 테니스를 시작함 어디의 테니스장에서 매일 레슨 중임 서브 아카데미로 테니스 관련 정보 시청 중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국산 라켓을 막 설명함 정보는 좋으나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시청함 그래도 나름 정보는 좋은 유튜버라고 생각함 헤드 라켓 두 자로 요넥스 한 자로 던넙 한 자로 이것저것 다 써봄 사고 팔고 반복함 근데 다 이상함 나름 운동신경도 있고 어릴 때 경험이 있어서 거의 25년 만에 다시 시작해도 게임도 함 자꾸 아프고 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음 내가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매일 레슨함 테니스장도 나름 경력 있는 사람한테 조언받음 그 사람도 아는 것만 알고 돼 있음 골프는 시타도 되는데 테니스는 시타가 안 됨 샷 가면 재고 팔려고만 함 다 좋다고 함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놈 하나 없음 대표님에게 연락함 서브 아카데미 대표에게 그냥 한번 문자 보냄 그 문자가 바로 요 문자지요. 요걸 보내셨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분은 아니라 다를까 퉁명스럽게 전화라고 함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받으셨고요. 전화 상담을 하니 그 체격에 라켓을 잘못 쓰고 있다 함. 이분이 알려주신 신체 조건에는 맞지 않는 라켓을 쓰고 있다고도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으로 상담을 해드렸고 이분 느낌에서는 나도 졸라 고민하고 선택한 건데 무너짐 그 그냥 자기 믿고 살아함 이 사람 사기꾼 같은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 나도 영업하는데 졸라 자신감 쩐다고 생각함 진짜 대단한 사기꾼이다 아니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둘 중 하나라 생각함 그냥 하라는 대로 그립 잡은 거 사진 보내니 그립 맞지 않는다고 함 그냥 24만원 보내라고 함 허허 이거 뭐지 예 이분이랑 사진은 한 10장 정도 받고 설명하고 했고요 이분은 그래도 제가 하는 말 잘 받아들이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맞춰서 해드렸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직접 오셔야지 100%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진상으로도 상당히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뭐나 그냥 무조건 4분의 1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나오니까 하는데 제가 하라는 설명드려서 잘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서 한 두세 번 넘게 피드백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수하기로 하고 진행하셨는데 역시 좋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 돈 보내라고 해서 그냥 보냄 주위 사람한테 나 이렇게 했다 쪽팔려서 말 못함 제품이 올 때까지 마음 졸임 그
제품 시탁이 라켓 포장 깔끔, 종이 한 장 꼼꼼히 설명이 들어있음 제시사항 같은 거 A4지 꽉 채웁니다. 사은품 없음 사은품 안 보냅니다. 사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스터마이징 라켓 튜닝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주고 그거 좋아하시면 그런 데가 라켓 사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냅니다. 저는 그립 기존보다 졸라 굵음, 예, 졸라 굵게 느낍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라켓 사지 않고 도네이 라켓 취급한 데서 구하셔도 굵은 사이즈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느낌 이상한데 근데 왜 굵은 걸 하라고 한지, 저 기존의 4와 4분의 1이 아니라 4와 2분의 1을 쓰라고 하는지 알 것 같음, 손에서 그립이 돌지 않음, 이게 뭐냐, 이분도 이분 손 사이즈 비해서 작은 그립 사이즈 잡고 있으니까 손에서 그립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꽉 잡고 있어 보니까, 꽉 잡고 스윙하고 꽉 잡고 테이크백하고 하니까 코치가 힘 빼라 소리만 지르죠. 그 소리 듣고 힘 빠지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힘 안 빠진 사람 아무도 없죠. 다음날 시타함, 레슨 강사가 오늘 공이 좋다고 함, 같이 게임하는 분 이겨버림. 우선 그립이 손에서 돌지 않으니 발리, 다운드라인, 패싱 좋아짐, 그냥 좋음, 처음에는 나 이렇게 샀다고 말 못함, 디자인 안 좋음, 이쁘지 않음, 바보라, 요넥스, 윌슨보다 졸라 클래식함, 좋게 얘기하신 거고요. 디자인은 솔직히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디자인까지 테니스 칩니까? 기동성이 우선이지? 그 색깔 뭐 어떻게 들어가 있고 모양 어떻고 디자인 이쁘면, 실력 좋아지면, 저도 좋은 디자인, 마음에 드는 디자인 찾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죠. 테니스 실력하고는. 지금은 내 인생 라켓이 될 것 같아. 속으로 너희들은 나달되고 나옴이되고 패드로 되라, 그 라켓 쓰면서 크크 속으로 비웃음 그. 뭐 이건 제 만족과 저의 개인적인 소견임. 몇 운동하는 분께서 시타 요청이 있어서 해드라고 하니까 다들 뭐가 이렇게 잘 나가냐고 함, 다들 내 라켓 치고 자기 라켓 치면 머리 갸우뚱함, 선택은 그들의 몫임. 바라는 점, 시간되면 경기도까지 가서 제대로 그립 사이즈를 측정하고 싶음. 대표님, 발모양제는 툴 같은 거로 원거리 고객도 좋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발은 우리가 그 신발 가게나 뭐 가면은 뭐 다른 맞춤 신발 같은 거 있습니다. 스키 부츠나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은 발 사이즈 딱 올려놓고 엄지발가락 쪽에서 딱 내려오면서 키 재듯이 딱 재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나오면 정말 좋은데 그게 오류가 생길 확률이 많더라고요. 신발하고 다르게 테니스는 라켓을 이 바깥 테두리로 돌려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잡는 방식 따라서, 신발은 신내목 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테니스는 이 잡는 방식이 10여가지 이상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히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뭐 손 사이즈 재고 그거 길이 재고 뭐 재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딱 나오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 거 저랑 얘기하면서 피드백 여러 번 하면서 제가 판단해서 어느 정도는 근사치 맞춰드리지만, 꼭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은 오차가 난다는 건 감안하고 주문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도 좋다고 많은 물어주셨는 거 방금 이분이 말씀 다 해주셨죠. 프론 97은 그립이 짧아 투핸드 사용자를 위한 관련 영상 하나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나중에 뭐 그립 관련 영상 만들면은 투핸드 백핸드 사용하시는 그립 알려드리는데, 투핸드 백핸드 그립 잘 잡고 계시면 극히 드뭅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그립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왜 같지 않으냐면 오른손과 왼손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 똑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립 똑바로 잡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레슨 오고 나셔가지고 팁으로 가끔 하나 알려드리는데, 투백 사용자분들 그립 바꿔주고 이게 더 나쁜데요 하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면 나왔지. 혹시 그립 늘리는 튜닝 또는 그립 잡는 법 등등도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그립 늘리는 튜닝은 제가 도네이 라켓을 취급하기 전에는 서브 이론 강의에서 알려드렸는데, 그때는 다른 라켓을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해드렸는데, 이거 알려드려도 바로 하시는 분 없어서 이거는 제가 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립 잡는 법 이 부분들은 역시 그립 관련 영상에서 나갈 거고요. 제가 영상이 많이 밀려 있는데 그립 관련 영상이 한 50개는 나갈 겁니다. 그립법, 그립 잡는 법, 그립 방지 누차 올라갑니다.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한테 맞는 거 몇 가지 조정하시고 그거 보니까 유지만 시키시면 되는데, 그립법 하나 어디 잡아보라면 다 달라요. 그립법이
저는 전화로 방법 설명 전화 받아 사용 중에 이분은 이제 전화로 제가 알려드렸고요. 도네일 아케 대표님께 좀 이쁘게 만들라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저도 많이 전했습니다. 뭐제 회사도 아니고 남의 회사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다음 버전에서는 좀더 디자인이 변화돼서 나올 겁니다. 이건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라켓을 하나 더 구매할 거임.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감사하고 혹시 이거를 소개하시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도네일 아케 스폰서도 서버카데미 스폰서도 아니라고 그 흔한 댐프 하나 안 주는 분이라고 그 아무것도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중요하면 그런 데로 가세요. 모든 라켓은 그만의 특징이 있고 단지 골프처럼 과학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동네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현실이 아쉽네요. 크크. 테니스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대표님을 믿습니다. 소책자도 저도 보내주세요. 이번에 주문할 때 나이가 들어 뭐 가입하고 이런 게 힘드네요. 또한 각종 정보도 항시 공유 원합니다. 가까운 레슨을 받고 싶으신데 어디라 힘드네요. 같은 라켓 하나 다시 보내주세요. 잘 튜닝하세요. 서버 비밀 노하우 소책자 영상은요.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여기 더보기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있는 서버 비밀로 무료 소식 영상밖에 신청하셔서 요거 누르시면 되고요. 누르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 주소랑 메일 이름만 누르시고 발송 누르면 자동으로 갑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아무 유튜브 영상에서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 링크 클릭하시고 이메일이랑 이름만 적용하시면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고요. 이메일이랑 이메일 보내시고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나가니까 이메일로 보내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이분 영상을 쭉 이분이 올려주면 매일 천천히 한번 내려드릴 테니까요. 예. 포즈 해가시면서 보시면서 잘 판단하십시오. 안 오셔도 이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드립니다. 당연히 저는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는 지금 이 바레스 사태 중에서도 운영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내 코트고요. 저랑 오셔서 1대1로 진행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네일 라켓 전문가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튜닝 라켓을 받으시고요. 도네일 라켓 모델을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그 모델 선택 고민을 해결하라는 상담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영상 후반의 안내 영상을 잘 보시고 반드시 라켓 구매 의사가 있는 분들만 전화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세팅으로 커스터마이징 된 도네일 테니스 라켓에다 완전 추천 스트링 1위 줄로 조합된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튜닝 도네일 라켓을 구매하기 원하는 분들은 튜닝 라켓 구매 안내 영상이 후반부에 나오니 천천히 잘 보시고 연락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튜닝된 도네일 라켓을 구매한 분의 또 다른 사연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테니스 하세요. 유튜브에서 도네일 라켓 구매 후기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보는 화면처럼요. 지금까지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에서 튜닝된 도네일 테니스 라켓을 구매한 분들의 많은 사연들이 나옵니다. 도네일 라켓 정보로도 검색하면 많은 라켓 정보가 나오니 참고하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테니스인들이 전문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한 도네일 라켓의 구매 사연과 라켓 정보를 보고 천하에 둘도 없는 사용자에게 맞는 최고의 테니스 라켓을 찾겠다는 분들은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잘 아는 전문가의 손에서 튜닝된 도네이 테니스 라켓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전화로 라켓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는 전화로 방문 약속을 하고 오셔서 도네이 라켓을 모델별로 현장에서 직접 시타해보고 손에 맞는 그립 사이즈 측정 및 적용 후 사용자에게 가장 잘 맞는 도네이 테니스 라켓 모델을 구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니스 라켓의 가격은 기능이 뛰어난 도네이 테니스 라켓에 5가지 튜닝이 적용된 튜닝비 플러스 스트링 가격과 작업비 플러스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대다수의 라켓의 최종 가격은 24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모델은 2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튜닝이 적용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성과 가격에 수긍을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이나 전화 방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저녁 시간에도 통화가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두면 도움되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테니스가 세계 최고의 정상에 오를 때까지 더욱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니스 파이팅!